최근 홈쇼핑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처럼 일본에서는 항공기 기내 판매 품목으로 자동차가 등장했다. 일본의 오사카에 본사를 둔 피치 항공 피치 에이비에이션은 최근 일본 폭스바겐과 손잡고 폭스바겐 비틀의 항공기 기내 판매를 시작했다. 일본 폭스바겐은 피치 항공에서 판매하는 전용 비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탑승 시 대파는 무가지에도 이런 내용을 싣고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동원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폭스바겐 대표는 폭스바겐은 말 그대로 국민의 차이므로 더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치 항공사 역시 폭스바겐 브랜드와 비틀이 그려진 항공기를 운행하는 한편 승무원에 대한 폭스바겐 비틀 차량 교육과 안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치 항공사가 운항하는 모델은 에어버스 A320-200 항공기 한 대이며 항공기 전체에는 폭스바겐의 로고와 비틀을 포장해 멀리서도 눈에 들도록 만들었다.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6개월간 운항한다. 폭스바겐 비틀도 핑크색으로 도장을 새로 해 피치 복숭아, 피치의 느낌을 살렸다. 차명도 부여했는데 해시 태그 핑크 비틀로 2015년 뉴욕 오토쇼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받았던 바 있다. 폭스바겐 제품의 해시태그란 이름이 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순 핑크가 아니라 신선한 메탈릭 자홍색이라고 강조했다. 차체 외관뿐 아니라 내부의 실내 그림과 스티어링 휠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일부 색상을 적용해 내외관의 이미지를 통일했다. 이 모델은 300대 한정으로